오늘은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상설 전통시장인 평택 통북 전통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상품이나 교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하여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컬어서 말합니다. 네. 올해는 꽃두 농사를 좀 했어요. 그 땅 내놓고. 흰나물인데. 네. 거기서는 부지깽이라던데. 거기가 어디? 울릉도. 울릉도? 네. 아, 울릉도에서 온 거예요, 그럼? 울릉도는 서해밖에 없어. 아. 제주도, 울릉도, 저기 고흥, 나라도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이제 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아, 그런 데만 여긴 아직 뭐 상품. 아, 그렇군. 얘도 섬에서 온. 그래요? 꽃나물. 아유, 벌써 나물이 많이 나오네. 나올 건 나와요. 비싸서 그렇지. 삼채 이게 몸에 좋죠? 그래요? 이런 머리 같은 것도 참 사람 몸에 좋은 거. 아, 그래? 이건 뭐 국 끓여 먹는 거죠? 부쳐 먹어. 냉이가 벌써 나오나 봐. 냉이가 벌써 나온 거예요. 겨울 냉이가 최고 좋은 거고, 봄에 나오는 냉이는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몇 번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야 맛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건 없어요. 뭐 없어요? 5,000원, 3,000원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왼쪽에 있는 달래가 무슨 은달래. 은달래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산달래. 산달래. 좀 큰 거 없어요? 네, 저 너무 작아서요. 아, 이게? 네. 잘생겼는데 왜 못난이라 그래? 그러게, 내가 그렇게 잘 자란 걸로 계속 보게 해서 어. 뭐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아, 핫바는 물가루 안 들어가요. 핫바는 물가루 안 들어가요. 아, 얘네들 튀김, 튀김. 그러니까, 예. 그 핫바는 물가루 알러지 있는 분이 나도 아, 그래요? 아들이 알러지가 있는 분이 아, 그 아예 성형 틀이 있구나, 이게. 네?
그건 얼마에? 3,500원 옥수수 술빵이요. 얘는 어떻게 하나? 얘는 약식빵 하나에 2,000원. 이 가격은 똑같은데 아침에는 그 끌고 전철 타고 요구로 하면 요구. 아,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황태는 원산지는, 네. 원산지는 러시아 땅이죠. 우리나라 땅입니다. 지금 뭐 황태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서울에 가면 이런 게 가끔 있는데, 평택에서 아마 제가 처음 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거 잘 없는 건데. 특이한 점은, 네. 내가 이거를 직접 원하시면 다 구워드려요. 집에 가서, 네. 이제 전자레인지나, 네. 프라이팬에 살짝 들기름 해서 대표만 드시는 거죠. 아, 간단하게 뭐 해주시는구나.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은근히 이게 황태가 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지느러미 뼈 다 발라야지, 또 물에 재놨다가 싸야지, 양념해야지. 예, 과정도 번거롭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맛을 못 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저희 거는 양념이 14가지 들어있어서, 그래요? 색산신 안 쓰고. 예, 예. 그, 보기에도 굉장히 정성들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뭔가요? 저 이건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준비를 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예, 예. 이게 집에서 하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번거롭지 이게. 아, 여기 뭐 닭발도 있나봐요? 예, 닭발도
게 봐요. 이제 중자 대자가 있는데. 예. 닭발은 그 어디 가면 한 만 원, 2만 원 상당의 양을 진짜 메뉴는 6,900원. 아, 예. 6,900원에 팔아요. 예, 예. 거기다가 껍데기까지 서비스로 드리니까 양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아요. 가격도 착하고 아, 뭐 맛도 있게 있게 정갈나게 하신 것 같고 아, 소비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나가나 봐요? 아, 그거는 국밥에. 국밥. 국밥이 좋고. 머리 발라줬어요. 국밥이 좋고, 손님들. 아, 예. 네, 육수, 이제 육수 뽑아가는 거. 야, 이거 엄청 크네. 이게, 이거, 족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큰 거는 앞다리는 보통 28,000원. 이런 거는 10,000원. 미니 족발? 이건 미니 족발이고. 네. 예. 오, 혼자 팔고 있는데, 와봐 있는데. 예, 예. 같은 집이죠? 원래 순대국밥집이구나, 이거. 예, 예. 순대국밥. 이 골목 자체가 순대국밥이에요. 아, 예. 글쎄요. 그 생각보다 엄청 크네. 아바이 순대라는 게 이게 어떤 거예요? 아바이 순대요? 예. 그거는 이제 강원도 가면은 예. 아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초창기 만드는 아바이 순대라고. 아. 까만해요, 얼마예요? 하나. 그건 속 재료가 좀 다르겠네. 예, 재료는 선생님 거기 찹쌀하고 야채하고 이제 선지 들어요. 다 섞어서 만드릴까요? 네. 오늘 가요? 예. 아, 내가 두근만을 만들어 주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어요. 예. 강호파 사 드세요. 아, 간으로 주세요. 간으로만? 예. 그렇죠.